시청자 여러분, 제가 주중혁입니다. 뭐 어떻게 하냐면 약간 그냥 이런 거 죄송해요. 못하겠다 이거는. 스탑. 주중혁은 솔직한 사람. 스탑. 안 쓴 지 너무 오래됐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Hello, Cine 21 subscribers. This is 종혁 주. It's an honor to be here, and I'm so proud of myself to be here. And I wish that you will enjoy our drama, Extraordinary Tony Wu. Please look forward to it. Thank you. Love you. Stop.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는 걸 많이 봤고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까고 싶은 느낌인데 평소에는 내리고 다닙니다. Stop. 그 저희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막 하하하 이렇게 하면 또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면 약간 자 시작 하면 이제 그냥 이런 거 죄송해요 못하겠다 이거는 예 스톱 우영우는 나에게 있어서 기적의 행운 같은 작품. 일단은 저라는 주종혁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영광스러운 작품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친구야. 민우야. 아이고 욕 많이 먹고 있다. 앞으로는 남을 헐뜯거나 뭐 약점을 찾아내거나 그러지 말고 너도 되게 똑똑한 청년이니까 너 스스로를 믿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변호사가 되도록 바랄게. 너와 함께해서 기뻤다. 스톱! 어렸을 때 별명은 사실 너무 단순했어요. 그냥 성이 주씨여서 주시우레씨였고요. 뭐 주전자, 뭐 주걱 뭐 많았는데 현재 저를 땡땡땡땡 주종혁을 한다면 막 말하기 좀 민망. 연기 천재 주종혁이 되고 싶습니다. 스탑. 오디션은 연기를 한 8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차까지 오디션을 봤었는데 사실 저는 붙을 생각이 정말 1도 없었고요. 왜냐면은 나이도 곧 30에다가 그런 오디션은 보통 어린 친구들 뽑는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그냥 저라는 사람이 이런 연기를 하는데 평가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목적으로 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한 자세로 임하게 돼서 그 모습을 좀 더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되게 다양했어요. 지정 대본도 있었고요. 어디 방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대본을 받고 30분 타이머를 재고 연기했던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자유 연기도 있었고요. 자유 연기는 뭐 밝은 거 어두운 거 뭐 지정이 돼 있어서 그런 연기들을 준비했었습니다. 스톱!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건 아직은 없었는데 연기를 할 때 있어서 다른 회로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지 않았나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영어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영어를 못한 것 같아서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스탑! 그때 홍보 영상이 2주 동안 달리기를 하는 거였어요. 도망치는 청년의 역할이었는데 되게 새로웠어요. 뭐 차량 추격씬, 뭐 배 타고 도망가고 CG로 사극 세트장에서 막 화살 피하고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어서 이 연기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막연한 호기심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독립영화를 도전하게 돼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톱! 일단 현재로서는 사실 우영우가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따뜻한 작품인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싶은 작품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탑! 좋아하는 작품은 최근에 봤던 것 중에는 그레이맨이라는 넷플릭스 작품이랑 사건이 너무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노래는 되게 우영우 얘기를 하는데 선우정아님의 상상이란 노래를 요즘에 되게 자주 듣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식은 똠양꿍 좋아합니다. 예, 고수 넣어서 되게 먹고 싶어져서 사실 제가 지금 되게 많은 작품을 하지 않았어서 아직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로 느와르 작품이나 아니면은 엄청 웃긴 코미디도 하고 싶고 로맨스 코미디도 해보고 싶고 광범위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게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스톱! 올해의 목표는 일단은 아프지 않기고요. 하반기에 또 고모술수 같은 또 다른
별명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나올 영화가 있는데 아직 개봉 일자는 안 잡혔는데 후반 작업이랑 이제 해외 영화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검도 영화입니다. 나중에 나오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만분의 1초라는 영화입니다. 인간 주종혁으로서의 목표는 다시 좀 차분하게 원래의 주종혁으로 돌아가서 그냥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주종혁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저라는 이렇게 까무잡잡한 한 남성의 이름을 이제는 기억해 주신다는 게 사실 너무 황홀해가지고 신의 21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